맛있어? 아니야. 시원해? 아니야.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고 위엄이 있습니까? 하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늘과 달과 별, 새와 물고기, 바다 생물들 모든 자연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했는데 우리도 다윗처럼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껴보았습니다. 집 앞 마당에서 은하수도 보고 잠수함을 타고 물고기도 구경하고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무지개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만든 하나님은 정말 아름답고 위엄이 있는 분이라고 고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더 훌륭하고 힘있는 사람이 아니라 초아치아 같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신다는 시편의 말씀이 더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주님이 가장 낮은 자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 아저씨가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 주님이 바로 시편 8편에 나오는 영광스러운 왕관을 씌운 사람이고 온 땅에 아름답고 위엄이 있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낮아지셔서 높아지셨고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겸손하고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신 주님께서 초와 채아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